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도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시간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 상임부위원장 조승연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전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 행정관이셨던 이승환 전 행정관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이승환입니다. 네. 자, 두 분과 오늘 함께 하겠고요. 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했던 인물 진인물부터 그동안 쭉 나오셨던 조승현 부위원장이 먼저 모범을 보여보시죠. 아, 예. 이번 주에 했던 인물 누굽니까? 당연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게 다치셨는데 떴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떴다는 의미는 계속 우리 네이버 검색량 예, 데이터 예, 예. 그 빅데이터를 말씀드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이제 상대 수치로 나오는데요. 이재명 키워드 검색량이 100이고요. 한동훈 키워드 검색량이 2에서 1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니까 50배, 100배 정도로 한동훈 키워드 검색량을 눌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뜬 인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추정을 추정컨대 윤석열 키워드 검색량, 김건희 키워드, 이낙연 키워드 이런 것들 만 단위였고요. 한동훈 키워드 검색량 한 10만 정도 될 것 같고. 10만 정도 될 것 같고요. 이재명 키워드 검색량 한 500만 건 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뜬 인물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산전수전 다 겪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흉기 테러까지 맞이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동안 이제 살인적인 재판 일정 때문에 정말 중례산에 하는 정도인데 정말 죽을 위기까지 겪는 것을 보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죽이기가 그동안 이루어졌는데 윤석열 정권 동안 실제로 물리적으로 죽이기까지 이루어지면서 그런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밖에 없었습니다. 김대중 죽이기란 키워드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이재명 죽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급의 팬덤을 네. 앞으로 누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좀 떴다고 분석이 됩니다. 네. 자, 이승환 전 행정관은 검주에 뜬 인물 누굴 꼽아오셨습니까? 저는 검색량으로 하면 가장 뜬 분은 이재명 대표가 맞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뭐 50에서 100기 정도 이렇게 뜨신 분인데 제로에서 1로 뜨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문병호 전 의원. 이번에 개혁신당 합류 선언하면서 예. 13명의 전직 정치인들과 함께 합류하면서 이름을 올리셨는데요. 그동안은 영등포에서 당협위원장 맡고 계셨는데 존재감이라든지 어떤 정치적 활동감은 전혀 없으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언론에 이름을 올렸는데 그게 긍정적으로 올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병호 의원께서 인천 부평 갑 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영등포에서 정치 활동을 계속 이어오셨는데 이게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신당에 합류를 한 첫 번째 인사가 다시 본인의 지역구를 부천시 갑으로 옮겨서 지금 무소속인 이성만 의원의 자리를 다시 노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개혁신당의 정치의 포지션인가 이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는가 하는 조금 실망감은 있는데요. 예. 아무튼 본인이 지금까지 어떤 정치적 존재감이 제로였다면 근데 1 정도 올리는데 기여는 했는데 그 1이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는 예. 좀 감안은 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병호 전 의원, 안영근 전 의원 포함해서 12명인가가 그 네. 합류 선언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그 국민의힘 그 당협위원장이셨던 분들이 꽤 여럿 계시더라고요. 네, 국민의 당 출신들도 많으시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저는 지금 개혁신당이 보여준 게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월 1일 신년 할애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인재 영입인데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민생당 분들이 좀 많이 있다. 예. 민생당이라고 국민들 많이 모르시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현존하는 정당입니다. 그 자유한국 새로 그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 그리고 민주당에서 국민의당 거기에서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또 바른미래당 합쳐져서 그리고 이제 다시 지난 총선 때 합정연횡 이뤄졌을 때 아무데도 가지 못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예. 그분들이 아직까지 당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합류와 또 거기에도 속하지 못한 분들의 합류가 과연 신당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좀 한번 정치적 고민이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신당의 앞으로의 운명 향방에 대해서는 본격 좀 토론해 보도록 하고요. 금주의 진입물로 넘어갑니다. 조승현 부위원장 진입물을. 좀 이낙연 대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아, 왜냐하면 이제 검색량이 아까 이렇게 거의 뭐 0으로 나옵니다. 상대 수치기 때문에 100대 0으로 나오니까 검색량이 있어서 이제 사라졌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렇게 자꾸 실기를 하는 모습을 이제 좀 보이니까 예. 옛날에 이제 손학규 타이밍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의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딱 화두를 깃발을 들었는데 원칙과 상식 의원들마저도 이건 급발진이라면서 동조하지 않아서 그때 사실 동력을 많이 잃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신당 창당을 준비를 거의 하고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이제 당이 구심점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 상황이 오자마자 이제 좀 타이밍을 좀 실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좀 검색량뿐만 아니라 실제로 타이밍의 측면에서 좀 진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이따 이제 신당 얘기하면서 더 좀 이야기 나누고요. 이승환 전 행정관 금주의 네. 진 인물은? 저는 부산의 전재수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왜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 그 테러 때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거기서 퇴원해서 나오면서 예. 생명을 살려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 감사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옆에 같이 있었던 지금 부산 지역구인 전재수 의원과 또 부산 전체의 민주당 바람이 좀 주요하게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 또 이 현장에 전재수 의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들리기로는 전재수 의원은 부산에서 치료받기를 요청했는데 비서실장과 가족의 권유로 서울로 이송했는데 예. 그때 때문에 좀 진인물이 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전재수 의원을 진인물로 꼽으시면서 은근슬쩍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것을 비판하시는 이제 그런 멘트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해서는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뭐 우리 두 사람 뭐 별도 논평할 거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절대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근데 어쩌다가 이제 우리 정치가 여기까지 갔는지 앞으로 총선 국면에서 더 경호를 삼엄하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아닌가요? 경호의 문제도 경호 중요하겠지만은 이 범죄 행위 자체가 증오 범죄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저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범죄 행위를 다루는 정치권의 태도도 뭐 집권 여당이라고 특정을 하면 좀 죄송하지만은 아직도 증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자작극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나무젓가락 얘기도 나오고 헬기 이송으로 해서 지역을 차별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과연 지금 사경을 헤맸던 환자한테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싶은 거예요. 이 목을 칼이 쑥 들어가서 동맥과 근육이 잘리고 그걸 갖다가 혈전 피떡을 갖다가 뽑아내고 그 자리를 봉합을 하고 거기에 관을 삽입하고 피를 빼기 위한 이런 엄청난 수술을 했습니다. 사경을 헤매면서요. 그런데 이런 환자에 대해서 이게 자제극이라는 거는 정말 얼마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미우면은 이런 얘기가 하냐. 저희 동네 할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환자가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 전혀 없죠. 저는 아니지만 여당 지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극단적 유튜버들이 참 문제죠. 극단적 유튜버들이라고 구분을 저희도 민주당 지지자와 개타는 구분하거든요. 그렇게 구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예를 들면 헬기 이송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역을 차별했다든지 이런 것도 헬기 이송은 좀 별도로 네. 논의를 네. 좀 해보고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게 가짜 뉴스가 횡행한 것들 아직도 확인되지 않. 하는 무슨 당적 관련된 얘기들이 떠도는 것들 이런 건 정말 개탄스러운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 오기 좀 전에 장동혁 사무총장 명의로 또 이제 지역의 핵심 당직자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 문자도 지금 1시간 전쯤에 왔는데요. 이재명 대표 피습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도 병문안을 지금 가고자 타진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그 요청에 따라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이 문제를 심화시키거나 어떤 음모론에 하는 이런 부분은
자제해달라는 적극적인 그 문자도 지금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 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정치 테러이자 민주주의에 그렇죠. 관한 테러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칼이든 나무젓가락이든 빨대든 어쨌든 정치적 증오심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한 이 행위 자체는 예. 절대 용납받을 수 없고 저도 당의 한 일원으로 또 우리 당 역시도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전반적인 그 언론이나 정치권의 분석과 논의를 보면 뭐 가짜뉴스 등등에 단호히 대처합시다. 이런 정치 테러에 엄정 처벌합시다. 이거는 뭐 더 이상 토를 달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 조금 넘어가면 뭐 헬기를 타고 이송했다는 것도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 최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는 뭐 충분히 정치적으로 의전상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큰 논란은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이 권역별 외상전문센터라고 하는 실력을 갖춘 부산대병원에서 그냥 수술 받지 않고 서울로 이전할 것을 원한 가족과 정당의 판단이 옳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좀 두고두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선 이승환 행정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응급 해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관통상 아니면 절단 아니면 두 개 이상의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응급 헬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응급 헬기의 최대 그 비행 거리가 한 42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최대 이용 거리를 지금 사용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정말 응급했느냐를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응급했다면 이재명 대표가 10시 반경에 쓰러지고 부산대병원에 도착했다가 수술 준비가 다 세팅되어 있는데 수술을 받지 않고 헬기를 이용해서 서울로 이동하시는데 총 걸린 시간이 4시간 반입니다. 그렇다면 응급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도 뭐 필요하다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그래도 이게 정말 응급했느냐 하시는 부분은 그 과연 4시간 반이라는 그 시간 동안 가장 권위 가진 응급외상센터에서 가장 권위를 가진 부산대병원에 놔두고 굳이 서울대까지 헬기를 타고 가야 됐느냐 하는 건데요.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지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공정한가 혹은 특권을 누렸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몇 년 전에 그 연예인들이 본인의 스케줄을 위해서 사설 응급차를 타고 다녀서 굉장히 지탄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뭐 사설 응급차니까 돈 내고 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헬기 논쟁은 좀 민주당에서 빠르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승현 부위원장.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신속한 치료와 이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특권 누리기 교사범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부산대병원에다가 그렇게 지시를 했고 부산병원도 거기에 따른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겁니다. 잠깐 대통령이 지시하셨다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네.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네. 다하라 이렇게 브리핑을 그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통해서 이동하라고 지시하신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신속한 네. 이송과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거면은 부산대가 국가기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거 지시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아, 그건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얘기죠. 거고요. 사회 그러니까 직접 지시는 아니겠지만 네. 마무리하시고 그렇게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단식도 계속해가지고 체력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이 수술이 그 심각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얼마큼 이게 큰 상황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족 곁으로 일단 가서 정서적인 그런 보호도 받고 간호도 받고 이런 상황도 있고 뭐 이게 나왔을 경우에도 뭐 서울에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회의라든지 재판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일단 멀리 가 있었기 때문에 당대표를 빨리 그 가족 곁으로 우리 당 곁으로 와가지고 예, 예. 회의를 하거나 이런 진행하는 것도 판단이 필요해서 그걸 요청한 걸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그 요청을 했고요. 병원이 판단한 거고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런 헬기 이송 문제를 제기하고 뭔가 이게 응급성이 있었냐 이게 특권이 아니야 이런 지적 자체가 이재명에 대한 증오의 심에서 나오는 거라고 판단하고요. 이러지 않아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긴급
급한 그 지방 일정 때문에 KTX를 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KTX 그 개찰구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차가 들어간 거 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것 또한도 특권이라고 느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말로 응급했다면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거 받아야 했던 거고 응급하지 않았다면은 KTX나 다른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뭐 지방의료 활성화라든지 의대 정원이라든지 정치권에서 얘기한 이 모든 거 다 없어지고 우리가 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헬기 증원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국민의 예. 지탄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조승인 부원장 한 마디 더 하시고 이건 마무리합시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또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대통령부터 여당에서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라고 우리 이승원 전 행정관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이 급박한 상황에서 있었던 일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비난이라든지 아니면 트집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조금 쾌유를 기원해 주셨으면 그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네.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 아무튼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정치 테러 그리고 가짜 뉴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서울대병원으로의 이송 결정 그리고 결국 이송하는 과정에 대한 논란은 지금 여야의 공방처럼 계속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은 뭐 지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1시 27분인데 교통정보가 아직 연결이 안 됐습니까? 그럼 조금 더 토론 나누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아까 이제 이 정치쟁점 가운데서는 제일 또 컸던 것이 이재명 전 대표의 피습 그다음에는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승현 부위원장이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고 열어보시죠. 네. 일단 쌍특검의 거부권 행사한 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위헌적인 요소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가족 방탄. 그리고 더군다나 민주당을 그동안 공격했던 부분, 비판했던 부분이 방탄이라고 방탄국회 이렇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건 직접적으로 가족에 관한 일에 대해서 헌법상의 권한인 거부권을 활용한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건 이런 거죠.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 자기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거는 재척이든 기피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객관적인 판단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는데 당연히 대통령 헌법상의 권한이지만은 거부권을 사용할 때도 그런 정신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제도가 다 헌법 정신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서 전혀 무시하고 더군다나 국민들의 여론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김건희 고속도로 의혹이라든지 그다음 최근 명품백을 받은 의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너무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많이 한다 이런 불만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공정한 수사를 받았 하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부권을 행사한 거는 아주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인 심판 청구하기로 결정이 된 거죠? 지금 그렇게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승환 전 행정관.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권 험지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저도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받아주고 아니면 좀 수정해서 받아주고 아니면은 그냥 선거 이후에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곰곰이 더 진중하게 생각해 보면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압법이라는 내용이 명확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특검의 목적 자체는 입법부가 사법권을 발동하는 아주 특이한 상황 권력자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이거 200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일이고 그때 당시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검사와 결혼도 하기 전인 30대 중반의 일반 사인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강욱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수사가 시작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수사한 내용을 지금 와서 다시 특검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법치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걸 만약에 특검의 대상으로 한번 삼게 되면은 앞으로 모든 정치 쟁점이 되는 모든 사안들은 특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거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정말 특검을 할 거면 김혜경 여사 법카나 김정숙 여사 전세계 사건 이거 국고 유출입니다. 오히려 이 쌍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어떤 그 사적 재산에 대한 부분이지 국고나 국가 재산을 가지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15년 전 30대 중반의 여성의 문제를 네, 다시 네. 특검을 하는 거는 대통령이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와서 도와준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법 내용에 대한 논평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의 뭐 물론 결혼 전이라고 하지만 현재 부인 또 50억 클럽 관련해서는 대통령 자신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척 사유다 해서 헌재의 권한적인 심판을 청구하면 뭐 인용될 가능성도 반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승환 전 행정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당장 2월 국회에 처리하냐 아니면은 그 다음 주에 있는 국회에 처리하냐 아니면 헌재까지 가냐 이 시기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고 마지막 국회가 열릴 수 있는 기간 그 전에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거부권에 대한 국회 표결을 좀 마치고 마지막 국회의 모습은 좀 국민을 위한 민생을 처리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양당의 선거에 있어서도 더 이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네. 당연히 기각이라고 보신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아, 어떻게 보세요? 일단요, 그 이게 지금 이치 안 맞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헌재까지 가기도 전에. 그러면 국민들이 60-70%가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지금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험지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험지에서 고생하시게 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국민 뜻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시 국정 운영을 했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그 과거의 일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윤석열의 검찰이었고요. 지금도 윤석열의 검찰입니다. 국민들 왜 60-70%가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되냐 생각하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됐던 윤석열 정부가 됐던 검찰이 검사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대로 공정하게 칼날을 안 댔기 때문에 압수수색 한 번도 안 받고 소환 한 번 안 받고 조사 한 번 제대로 안 받았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그걸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예. 바란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때 수사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법무부 장관 누구였습니까?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그 검찰총장 식물장관 만들어서 수사 개입은 당연히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식물총장 만들어서 수사 개입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인사권까지 다 차단한 상태에서 추미애 사단으로 수사해서 이때 핵심되는 92명의 그 통장 계좌 관리자 중에서 가장 크게 역할한 2명 해가지고 다 처리가 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거 국민의 60-70% 물론 이 부분의 여론도 저도 신중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의혹이 들어가고 여기에 특검이나 국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절반 이상이 찬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혜경 법화 김정숙 전세기도 똑같이 이 여론조사 돌리면 특검하자고 나옵니다. 아, 일단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을 호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는 거고 제가 마지막 요청드리고 싶은 네. 거는 민주당이 정말 이 부분에 그렇게 진중하게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병상 털고 빨리 나오셔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 법이 왜 악법인지 아니면 왜 필요한지 1대1 끝장 토론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좀 그 여론 호도하는 게 지금 그런 물타기가 여론 호도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죄송합니다. 예, 김건희 법가를 얘기하는 게 그렇고 그 지금 식물총장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검사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친족. 자기 가족에 관한 문제면 룸사롱에서 성접대를 받든 성매매를 하든지 마약 범죄를 하든지 다 제 식구 감사하게 하고 있는 그 검찰의 그런 잘못된 관행. 뭐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런 잘못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기 때문에 특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야당일 때 계속 특검을 얘기했던 거 네. 아닙니까? 그런 특검의 취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뭐 지금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도 우리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민주당도 또 국민의힘도 총선거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정치적 이슈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민주당이 이걸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판단을 받고 2월 중에 재의결할 때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 하나하나의 쟁점이 될 거고요. 우리 이승환 전 행정관도 여론상 지금 좀 불리하다라는 점 인정하셨습니다만 네. 그런 어떤 여론이 계속 증폭되지 않도록 또 나름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뭐 제2부속실 신설, 뭐 특별감찰관제 제도 도입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얘기 조금 이따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죠. 1시 35분 적막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월계일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입니다. 녹천교 지나서는 하위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강동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작업을 시작했으니까요. 차선 변경 잘하시고요. 이후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인데 영동대교 지나서 4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오늘 집회로 인한 교통통제 구간 많습니다. 오후 2시부터 세문안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포시즌스 호텔 앞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지금 서대문역 방향으로 하위 두 개 차로 부분 통제고요. 3시부터는 세종대로 구 삼성본관 앞에서 숭례문 구간, 숭례문 방향으로 전면 통제 후 반대 방향 차로를 나눠서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또 삼각지역 인근에서도 집회가 있는데요. 한강대로 서울역 방향, 전쟁기념관 북문 앞 하위 세 개 차로 부분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인데요. 계양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이후 조남분기점에서 수암터널 사이 교통량 늘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거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오늘은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조승연 수석상임부위원장 또 전 대통령실 정부수석실 행정관 이승환 전 행정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조승연 부위원장.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명 테러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했던 이 말이 좀 가장 어이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2년 동안 쭉 해왔던 일이 이재명 죽이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말하는 거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 수원지검 그다음에 성남지청까지 해가지고 3개 검찰청에서 6개 수사팀이 60명의 검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400번의 압수수색을 하면서 2년 동안 다양한 기소를 하면서 수사를 진행해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살인적인 수사 일정은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정말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이나 이런 것으로 쓰러질 만한 정도의 살인적인 일정을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재명 죽이기를 해왔던 분 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정말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거 보고 참 솔직히 네. 가증스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승환 전 행정관 금주의 가장 뜨거운 한마디. 장경태 의원 꼽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그 이재명 대표의 서해대병원 이송에 대해서 비상응급치료를 요구하는 부산 시민들의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서울대병원은 응급하지 않은 병원입니까? 그리고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응급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렇게 회기까지 동원해서 했어야 하는지 예. 지금 이 좀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은 회기 동원 문제는 국민의힘이나 뭐 정부에서 불거진 문제가 아니거든요. 의사협회와 정청래 장경태 의원들 이분들이 불거지게 하는 논의인데 좀 이 빨리 좀 출구전략 찾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아까 언급했지만 특검 거부 이후에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신설하는 문제, 특별감찰관 아직 임명 안 하고 있는데 임명하는 문제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원래 둘 다 있어야 되는 기구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제2부속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대통령실을 축소하고 저도 맨 처음에 이제 대통령실 인원 구성하고 할 때 그 전 정부에 비해서 굉장히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줄여놓고 보니까 돌아가지 않는 그 일들이 많고 또 과중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씩 이제 늘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존재하는 대통령의 부인이고 또 거기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주어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난 국감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좀 동의해 주시고 예산 반영해 주시면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도 뭐 5년 대나 없었습니다. 계속 임명을 안 했죠. 예, 계속 임명을 안 했죠. 근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뭐 우리 정부든 다른 정부든 떠나서 있는 기구이고 또 이 절차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추천을 받아서 예. 하는 것이라면은 더더구나 이 국민들 보시기에 그 기준점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에서 그렇죠. 야당과 합의해서 임명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 보기에도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필요하죠? 그건 당연히 필요하죠. 예. 이 부속실은 당연히 필요한 부서였고 원래 있었던 거를 네. 지금 안 만든 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도 할 말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공수처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바꿔가야 되는 과정이어서 그렇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특검의 대안으로서 이걸 제시하는 건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다. 예, 예. 국민들을 정말 너무 우습게 한다. 무시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 여론이 왜 그러는 건지 김건희 특검 왜 이렇게 여론이 높은 건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거를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 건지 그냥 국민들을 더 자극하고 화만 나게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고요. 정말 잘못된 대안을 알겠습니다. 내놓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검 논의와는 별개로 아무튼 특별감찰관제 제2부속실 논의는 빨리 좀 결론을 내려서 정상 가동되도록 하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앞에 이제 전반부에 우리 그 금주의 뜬 인물 진입을 할 때 신당 관련된 인사들 이름이 쭉 거론이 됐는데 대체로 지금 정치권이 보기에는 아마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뭐 금태섭 양향자, 뭐 또 그 밖에 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등등 거론되는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빅텐트로 하나로 합쳐지지 않겠나. 따로따로 하기에는 지금의 전국 구성상 서로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하나로 모이지 않겠나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총선은 세력과 세력이 합쳐지는 과정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범여권과 범야권이 전부 다 모일 수 있는 최대한의 세력을 모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그 삼지대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준석 신당의 개혁신당의 어떤 그 흥행성과 예. 그리고 또 이낙연 신당의 그 현역 의원을 비롯한 전남이라는 지역 기반 이게 좀 아우러져야 좀 뭔가의 형태를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은 본인들의 정치적 어떤 생명력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합종연횡하고 빅텐트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일단은 명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 명분이 없다는 게 뭐 좀 전에도 문병호 전 의원 얘기했지만은 개혁신당입니다. 그런데 당이 공천을 주고 자기가 4년 동안 함께 뛰었던 지역 당원들을 버리고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곳으로 새로운 당옷을 갈아입고 가는 것은 개혁이 아니고 반개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신당이라고 모인 사람들 신당이 아니고 다 이미 4~5번의 당적을 거친 구당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모이고 또 그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는 거기는 현직들이 움직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큰 장점일 텐데 지금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진짜 공천에 대한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움직이기 예, 때문에 예.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조승현 부위원장.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좀 비슷한데 네. 명분을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가 바로
그 공천이라든지 이런 갈등 때문에 탈당을 한다는 게 이제 명분을 좀 잃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이라고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전남에서도 여론이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명분이 없으면 그 동력도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계속 타이밍을 조금 실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가능성은 이제 조금씩 높아진다고 봅니다. 공천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공천에서 이렇게 탈락한 분들은 어떻게든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합집산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제3시대의 텐트가 쳐질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미디어 환경도 정말 서로 증오할 정도로 양극화가 그렇죠. 멀어지는 과정에서 3지대 제3지대의 텐트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이제 총론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혁신당이 됐든 어떤 제3지대 신당의 동력은 갈수록 적어질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두 분 다 지금 거대 양당에 계시니까 제3지대 신당이 커지는 걸 바라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오히려 이제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본다면 아까 뭐 이승환 전 행정관이 언급하시고 뭐 조승현 부위원장도 바닥에 깔고 있는 것처럼 여기 모이는 분들이 뭐 아주 뭐 결출하고 특별한 분들이라기보다 정치권에 계시던 분들이고 공천에서 탈락될 위기에 있는 분들이고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유 뭐 그런 분들 모여가지고 무슨 큰 힘 발휘하겠어? 이런 해석은 나올 수 있어요. 뭐 거기까지는 당연한 논리적 추론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명분은 다른 게 아니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주고 있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낮은 거,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그런 행보를 보인 대목,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큰 점,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도가 별로 높지 않은 점.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야당 또 여야당은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저 맨날 4년 내내 싸우기 아니 뭐 정권 출범한 이후로는 1년 반 동안 내내 싸우기만 하고 있는 점. 아이고 이제 이거 지겹다라고 하는 바람들 이분들이 즉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공동으로 합작해서 명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이 두 세력 갖고는 안 된다. 새로운 대안을 국민들 앞에 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그나마 귀 기울이는 분들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뭐 충분히 존중하고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그 깎아내리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목소리가 더 들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3지대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역할이 있거든요. 정치적 으로 정책적으로 새로운 아젠다들을 던지고 예를 들어 뭐 민주당이 했던 무상급식도 원래 정의당이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뭐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이슈를 내놔야 되는데 지금 아직 정책적 이슈를 내놓을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인물에 대한 새로움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달째 끌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가서 1,600명 모아서 그때부터 함께할 현역 의원들이 있다. 지금 우리 뭐 당원 몇만 명 모였다. 출마 희망자 뭐 800명 있다. 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정작 기다려서 나온 것들을 보니까 예전 그분들 그때 그 사람들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인물에 대한 감동도 없고 정책에 대한 신선함도 없고 이런 부분이 좀 한계로 느껴지는 점 같습니다. 그래도 뭐 다음 주부터인가 정책을 이제 발표하겠다는데요. 네. 정강 정책을 이제 하나씩 발표하겠다고 네. 하는 건데요. 그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력은 좀 작을수록 적어지죠. 이제 선거법 개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런 건 있죠. 이제 그 어쨌든 양당의 리스크를 이분들이 맡고 있는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뭐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서도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처럼 이분들이 얼마큼 파장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양당에서 그거에 따라서 총선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얼마큼 난리를 치느냐 이거에 따라서 리스크는 커지는 거고 반대로 누가 더 얼마큼 최대한 포용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예. 좀 협치를 이끌어가는 거에 따라서 리스크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나 더 양당 쪽에서 각자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민주당이 그래야만 그 점에서는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래요. 민주당도 어렵지만은 예.
어렵지만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 지금 이낙연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아직은 대화의 여지는 좀 있지 않을까? 그래요. 저는 그렇게 희망이 조금은 쉽진 않겠지만 조금은 네.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 뭐 그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 한번 만났지만 네. 아무런 접점을 찾지 못하고 그냥 결별됐는데 네. 다시 합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인 겁니까?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쉽진 않지만은 네. 그렇다고 막 신당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적어지고 신당을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적어지면은 어쨌든 그런 유인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대화의 채널로 테이블 위로 끌어들이는 가능성도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 노력하는 최소한 제스처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은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어쨌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테러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90력을 예. 위해서 노력하는 제스처가 한번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발이든 한발이든 쓱 물러서면서 이낙연 예. 전 대표와 다시 힘을 합치고 이러면 불리한 거죠. 지난번에 그 이낙연 전 대표의 그 비서실장이었던 분이 대장동 제보 내가 했다라고 그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저는 그때 한번 이미 물 건너간 겁니까? 아니요, 저는 이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품으면 이건 정말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 강은 건넌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본인을 그렇게 그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이제 국회에 와서 이제 체포동의안을 읊었던 한동훈 장관이 미울까? 이낙연 전 대표가 미울까? 전 누가 더 미울까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더 미울 것 같아요. 그래요? 경선 때 대장동 사건도 거기에서부터 시작했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거기에서부터 시작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을 공격하는 사람이지만은 이낙연 대표는 본인의 대선 자리를 빼앗아간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저는 이거는 예. 정치는 아무리 미워도 필요하면 손잡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지금은 좀 많은 강을 건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강은 안 건너고 예.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에 탔는데 내릴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도부가 좀 노력을 해서 네. 잡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다시 잡는 뭐 다시 힘을 합치는 이 가능성은 완전히 또 없습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우리 당은 이제 경쟁 관계가 간 겁니다. 이미. 네. 누가 더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고 누가 더 당의 응집력을 보여주느냐. 나중에라도 뭐 손잡을 수 있지 않을까의 가능성은 정말 나중에 얘기고 저는 이제 선의의 경쟁이라도 시작을 해서 훨씬 더 개혁적이고 새로운 인물들을 예, 예. 보여주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쪽 다 이 공천관리위원장들 임명을 했고 공천관리위원도 진영을 이제 곧 갖추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떤 모습의 공천으로 국민들 앞에 이 양당의 선수 명단을 제출하게 되는지 여기 이제 합본 첫 번째 관건. 그다음 나머지 신당 세력들은 하나로 합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또 그 하나로 합치면서 내세우게 되는 정책이나 이런 비전이 국민들의 주목도를 얼마나 가져오게 될지 이게 아마 금년 총선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의 이승환 대통령실 전 행정관 더불어민주당의 조승연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은 신정기획 대한민국 정치 얘기를 묻는다. 예, 김형호 전 국회의장 모시고 정치 원로의 고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이고 첫 방송이고 하니까 아바의 해피 뉴 이어 함께 듣고요.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